첫 번째 질문은 호주의 대마이가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 제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올바른 생각만 생각하도록 나 자신을 통제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먼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와 절제를 말하는 23절에서 절제라는 단어는 실제로 자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는 앙그라티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다 영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것이 재창조된 인간영이 산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영의 역사입니다. 이는 당신이 실제로 재창조된 거듭난 인간영 안에 이러한 것들을 본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자연스럽게 당신 안에 맡겨집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 안에는 탁월한 능력인 자제력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당신의 영 안에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얻었는데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받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동시켜야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제 당신의 영에 본래 자제력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마음과 생각에 사용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연습한다는 의미이며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이는 선택한 주제에 집중하여 연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부터 마음을 거두는 연습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끌어당기지 않고도 생각이 당신에게 올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누군가의 말은 옳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선택한 주제에 정신을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또한 원하지 않는 생각도 지워내는 것도 말이죠. 실천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마스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 안에는 타고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거듭났기에 성경은 그것이 당신의 것이며 당신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당신에게 들어오는 기분 나쁜 생각으로 인해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쁜 생각을 이용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제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나쁜 생각 등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이 나에게 올지라도 그 생각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생각이 나에게 속한 줄로 생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아니,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라고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던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사단이 이미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그 생각을 당신에게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그 생각을 다시 당신에게 가져오고 그 생각이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마귀의 생각을 위협하면서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생각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 휩싸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